자, 여러분들 오늘 배우실 거는요, 그 도면에다가 색깔이 피는 것 좀 배울게요. 그 여러분 나간 그 종이 도면 보시게 되면 여기 다리 쪽에 그 다음에 뿔 쪽에 색깔이 피라고 표시되어 있어요. 노란색으로. 그 색깔을 좀 입히는 거에 대해서 공부 좀 하겠습니다. 그 색깔이 피는 거는요, 단축키 해칭이라고 H를 써요. H 엔터. 그래서 H 엔터 한번 쳐보시고요. 에이치 엔터. 이런 차이 뜰 겁니다. 해치면 그라데이션이 써 있죠?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창이 하나 뜨죠? 이 창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우선 색상을 바꿔볼게요. 색상은 여기 현재 사용 색상, 이거 눌러보시게 되면 색깔이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꿔주시면 되겠고.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그 무늬 모양이 있는데 그거는 패턴 또는 견본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거든요. 주로 이제 견본을 많이 활용하죠. 견본 한번 눌러보시면 창이 뜰 거예요. 이렇게 견본 한번 눌러보세요. 자, 색깔을 입히시려면은요, 기타 미리 정의에 여기 솔리드 얘를 선택해 주면 색깔이 입혀져요. 솔리드는 이제 색깔을 입혀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일반적 무늬는 여기 현재 예시로 뜬 무늬들이 있죠. 요거를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얘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.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절단 해가지고 해칭을 나중에 할 건데, 그 해칭은 여기 보면 안시라고 해가지고 왼쪽에 ANSI라 써있는 요 영역에 있어요. 여기 안시 30일 써있는 요거를 이제 가지고 쓰는데, 이거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설명드리는 걸 하고, 우리는 우선 색깔만 입히면 되거든요 지금. 그래서 기타 미리 정의에 솔리드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확인. 그럼 노란색의 솔리드로 잡힐 겁니다. 이렇게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경계라고 써있는 거 있죠. 경계의 추가 점 선택 이 아이콘 눌러주시고, 이 아이콘 누르세요. 이거 플러스 기호 써있는 아이콘. 그 다음에 여기를 찍으시면 돼요. 이렇게 그 영역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잡힐 거예요. 영역별로 총 3개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엔터 한번 치시게 되면 잡힌 거고요. 그 다음에 미리 보기 한번 누르세요. 이제 그러면은 뜰 거예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색깔이 입혀진 게 다 됐어요. 엔터 한번 더 치시고 그러면 이제 마무리 된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색깔을 입힐 수가 있거든요. 자, 한 번만 다시 복습할게요. 자, H 엔터 치시고 첫 번째 H 엔터. 자, 오류가 뜨는데 하여튼 H에도 치시고요.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색상, 뭐 견본을 먼저 수정해 상관없어요. 색상을 우선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견본에 가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타입의 무늬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, 색깔이 피는 건 솔리드, 기타 미리장에 솔리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, 그 다음 확인. 그 다음에 경계 가셔가지고 추가점 선택 이 아이콘 눌러주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 색깔 입히고자 하는 그 위치를 찍어주시면 잡힙니다. 이렇게 영역이. 그 상태에다 엔터 한번 치시고 그 다음에 미리 보기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뜨죠. 이렇게 색깔 입혀진 게. 그래서 이상이 없다 싶으면 엔터 한번 더 치시면 돼요. 그러면은 완성이 된 겁니다. 요게 해칭하는 기능 참고하고 계시고요.